요즘 중국집에 전화해서 탕수육 하나 배달해주세요 라고 하면 배민으로 주문하세요 라고 답하는 거 아세요? 음식 배달 주문을 모두 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전엔 배달이 안 되던 동네 맛집과 커피, 디저트까지 주문되는 배달의 민족. 이제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도 설치해 볼게요.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 앱을 켜시고 상단 검색창을 눌러주세요. 배달의 민족을 타이핑하려고 했는데 배달만 쳤는데도 배달의 민족이 나오네요. 이걸 클릭하면 됩니다. 설치를 클릭하면 앱 설치가 시작되고요. 앱 설치가 완료되고 여기 열기 버튼을 누르면 방금 설치한 배달의 민족 앱이 바로 켜집니다. 앱이 시작되면 먼저 여러 권한을 물어보는데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뜨면 허용 눌러주시면 됩니다. 필수라고 표시된 항목에만 동의를 할게요. 마케팅 정보에 수신 동의하면 광고 푸시 알림 같은 게 자주 올 수 있어요.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는 선택사항이니까 동의 안 해도 됩니다. 시작하기를 클릭할게요. 마케팅 정보 알림 거부 안내가 나오면 알림 안 보내겠다는 거 맞으니까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배달과 관련된 앱이니까 주소 정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은 회원 가입보다 주소 정보를 먼저 물어보네요. 저희 회사 주소를 넣을게요. 주소가 잘 떴네요. 이거 클릭하면 되고요. 나머지 주소 정보도 입력하겠습니다. 완료 클릭하면 앱이 시작됩니다. 첫 화면을 보면 메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면 배민1은 배달료가 좀 비싼 대신 배달이 빨리 되는 서비스예요. 그냥 배달이라고 표시된 거는 배달료가 싸고 대신 배달 속도는 좀 느린 서비스입니다. 포장은 미리 포장 주문을 하고 내가 음식점에 가서 픽업하는 거예요. 이건 배달이 아닙니다. 배민1과 배달은 배달 비용과 속도만 다르고 사용법은 거의 똑같아요. 오늘은 제가 많이 쓰는 배민1으로 해볼게요.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가게에서 주문할지를 정해야겠죠? 가게를 선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탐색인데요. 여기 보이는 음식 카테고리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카테고리에 속한 여러 가게들을 쭉 훑어보면서 가게를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족발 보쌈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내 위치로 배달이 되는 곳들 중 족발 보쌈 메뉴를 갖고 있는 가게들이 이렇게 쭉 뜹니다. 배달은 시켜야겠는데 어느 가게에서 시켜야 할지 잘 모를 때 이 방법을 쓰면 돼요. 가게를 선택하는 두 번째 방법은 검색인데요. 내가 주문하고자 하는 가게 이름을 알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하단에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창이 뜹니다. 여기에 내가 주문하고 싶은 가게 이름을 넣으면 이렇게 해당 가게가 나와요. 가게 이름을 넣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내 주변에 그 가게가 없거나 그 가게가 배달의 민족에 등록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족발을 먹고 싶은데 가게는 어디서 시킬지 잘 모르겠어서 카테고리로 탐색하는 방법을 사용해 볼게요. 여기 족발 보쌈을 눌러 볼게요. 이렇게 쭉 가게들이 나오죠. 각 가게들의 사진, 가게 이름, 평점, 최소 주문 가격, 배달 팁, 예상 배달 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가게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디서 시켜야 할지 잘 모르겠죠. 사진들도 다 좋고 평점도 다들 4.8, 4.9 이렇게 높으니까요. 이럴 때 제가 쓰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남들이 많이 주문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문 많이 한 가게를 선택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주문하는 가게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왼쪽 상단에 기본순이라고 정렬 기준을 표시하는 메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떤 순서로 가게들을 정렬할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주문 많은 순을 클릭하면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이 많이 된 가게들부터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제 위치 기준 주문이 가장 많은 족발집은 이 집이네요. 이렇게 눌러보면 별점도 5.0으로 높고 리뷰도 4,000개나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정렬 방법 중에 별점 높은 순은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별점 높은 순으로 해보면 이 집이 가장 높다고 나오는데 리뷰가 3개뿐이네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리뷰 수가 적은 것들은 뭔가 작업을 해서 별점이 높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 별점 높은 순은 저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긴 합니다.
주문 많은 순으로 다시 정렬 시킬게요. 저는 이렇게 주문 많은 순으로 해두고 맨 위에서부터 3개에서 5개 정도 되는 가게를 둘러보면서 가게를 정합니다. 저는 메뉴별 가격이나 최소 주문 금액, 배달 팁 가격, 배달 시간 등을 주로 비교해서 봐요. 이 정도 높은 순위에 있으면 보통은 좋은 집들이라서 저는 막상 리뷰 내용을 샅샅이 보는 건 아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소 주문 금액이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던데요. 배달 주문을 하려면 가게마다 정해놓은 최소 주문 금액보다 많이 시켜야 배달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짜장면 한 그릇에 8,000원인데 이 집은 최소 주문 금액이 15,000원이면 음식을 추가로 더 담아서 15,000원 이상이 되어야 배달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주문 금액을 맞추기 위해 메인 메뉴가 아닌 사이드 메뉴들도 잘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잘 보시고 담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은 이 집에서 시켜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먹고 싶은 메뉴를 선택하면 이건 메뉴마다 다르긴 한데 추가로 선택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엔 이렇게 선택하라고 나와요. 큰 걸로 선택하고 몇 가지 추가 메뉴도 선택해 볼게요. 공깃밥 추가하고 콜라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리뷰 쓰면 추가로 주는 서비스도 있네요. 가게에서 서비스 드릴 테니까 리뷰 좀 좋게 써달라는 거예요. 막상 서비스 받고 리뷰 안 써도 가게가 뭐라고 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먹고 맛있으면 리뷰 좋게 쓰면 가게 사장님도 좋아하시겠죠? 막국수 사이즈업을 선택할게요. 더 시킬 건 없으니 하단에 가격 확인하고 담기를 클릭할게요. 추가로 더 선택할 게 없으면 장바구니 보기를 눌러주세요. 아까 장바구니에 담은 메뉴를 볼 수 있죠? 함께 먹으면 좋아요 요 메뉴에서 추가 구매도 유도하네요. 더 추가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총 주문 금액 확인하고 배달 주문하기를 클릭할게요. 우리가 이번에 배달의 민족에서 처음 주문하는 거라서 주문 완료하기 전에 회원 가입하라고 나오네요. 아까 우리 앱 설치하고 주소 정보는 넣었는데 회원 가입은 안 했었죠? 로그인 클릭하고 배달의 민족에 가입했던 적이 없으시면 우측 하단에 회원 가입 눌러주세요. 필수 사항만 동의하면 되고요. 휴대폰 인증할게요. 통신사 선택하고 여긴 다 필수사항인 것 같으니 약관 전체 동의 클릭할게요. 다음 클릭하고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입력하겠습니다. 인증번호 요청 클릭하면 인증번호가 오고요. 확인 클릭하면 아이디로 쓸 이메일 주소 입력하라고 하네요. 입력해주시고 확인 클릭해주세요. 이메일로 또 인증번호를 보냈다고 하네요. 방금 입력했던 이메일 주소로 메일 온 거 있는지 확인하고 메일에 있는 인증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닉네임 입력하라고 하네요. 본명 물어본 거 아니니까 아무 말이나 넣으셔도 되고요. 비밀번호 입력하고 확인 클릭하면 아래 가입 완료하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이걸 클릭하면 가입 축하한다고 하네요. 아래 뱀이 시작하기 클릭하면 뭐 또 동의하라고 하는데 선택사항이니까 체크 안하고 그냥 하단에 완료하기 클릭할게요. 그럼 길었던 가입 과정이 끝나면서 아까 주문하려던 내용으로 돌아옵니다. 좀 힘든 과정이었죠? 첫 주문이니까 가입하라고 뜬 거지 다음에 주문할 땐 또 가입하라고 안 물어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배달받는 주소, 전화번호 잘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시고요. 이거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일회용 수저 포크 안 주셔도 된다고 체크되어 있어요. 집으로 받을 거면 집에 보통 숟가락 젓가락 있으니까 환경도 보호할 겸 일회용품 안 받는 게 맞기는 한데 만약 집이 아닌 곳으로 주문하시는 경우에는 젓가락 숟가락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이거 체크 해제하시면 일회용 젓가락 숟가락 같이 갖다 주실 거예요. 가게 사장님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가게 사장님께는 음식과 관련된 걸 요청하시면 됩니다. 전 없으니 패스할게요. 배달하시는 분을 라이더라고 부르는데 배달과 관련된 사항을 선택해주세요. 문 앞에 두고 벨 눌러주세요 선택할게요. 그럼 배달하시는 분께서 문 앞에 놓고 벨만 누르고 그냥 가십니다. 결제는 어차피 앱에서 할 거니까 배달하시는 분을 꼭 만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결제 방법을 선택하는 건데 배민페이는 또 해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다른 결제 수단으로 할게요. 신용체크카드라고 되어 있는 거 누르시면 휴대폰 결제나 간편페이 등 다른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신용 체크카드 선택할게요. 카드사 선택하시고 결제 금액 확인되시면 아래 모두 동의한다든지 체크 눌러주시고 결제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까지 마치시면 이렇게 주문한 내역에 대한 정보가 앱에 표시가 됩니다. 우측에 얼마 후에 배달이 도착할지에 대한 예상 시간도 나오고요. 지금 조리하고 있는지 배달이 어디쯤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나오죠. 이렇게 기다렸다가 배달 완료되면 이렇게 음식 받아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어때요? 배달의 민족 잘 쓸 수 있으시겠죠? 컴퓨터로 화면 보면서 스마트폰에서 따라하고 싶으시다면 컴퓨터 켜시고 유튜브 검색창에 데카르트 배달의 민족 검색한 후에 컴퓨터로 화면 보시면서 스마트폰으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용한 앱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